안녕하세요. 코코코코코입니다. 오늘은 포르자 호라이즌 6의 출시는 언제일지 또 어떤 배경이 될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주의. 이 영상은 매우 주관적이며 어느 하나 팩트가 없는 뇌피셜로 이루어진 영상입니다. 재미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포르자 호라이즌 5는 3월에 출시한 두 번째이자 마지막 확장팩인 랠리 어드벤처를 출시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 5의 추가 확장팩은 없을 예정이냐. 이제는 포르자 호라이즌의 새로운 시리즈인 포르자 호라이즌 6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포르자 호라이즌 6는 언제쯤 출시할까요? 먼저 포르자는 2005년도부터 모터스포츠 시리즈가 출시되고 2년마다 꾸준히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2012년에 호라이즌 시리즈를 만들게 되면서 약 1년에 한 번씩 모터스포츠와 호라이즌 시리즈가 번갈아가며 출시가 되었죠. 그중 호라이즌은 한 시리즈에 두 개의 확장팩을 출시하는 것이 오랜 전통이었고 호라이즌 5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즉 두 번째 확장팩인 랠리 어드벤처가 출시하였으니 이제 다음 시리즈인 호라이즌 6가 2년 뒤인 올해 출시가 되어야 하는데 올해 호라이즌 6가 출시되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2년에 한 번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하는 것이 포르자의 오랜 전통이었지만 2018년도에 출시한 포르자 호라이즌 4를 기점으로 다음 연도인 2019년에 모터스포츠가 출시되어야 하지만 모터스포츠는 출시되지 않았고 3년이 지난 2021년에 호라이즌 5가 출시되었죠. 그로 인해 포르자의 새로운 시리즈가 언제 출시될지 보이게 되었으며 올해 말에 포르자 모터스포츠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렇다면 포르자 호라이즌 6는 올해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집니다. 그래서 포르자 호라이즌의 출시 시기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워 여러 커뮤니티에서 많은 의견들이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호라이즌 4가 출시되고 모터스포츠가 출시되어야 하지만 모터스포츠가 출시되지 않고 3년 뒤 5로 넘어갔기 때문에 호라이즌의 3년 법칙을 적용하여 2024년에 출시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모터스포츠가 올해 말에 출시한다고 했기 때문에 2023년을 기점으로 다시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시리즈를 출시하여 2024년에 호라이즌 6가 출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결국 2024년이 되어야만 호라이즌 6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으며 빨라야 올해 말에 나오는 모터스포츠와 같이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호라이즌 4가 시리즈 37을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를 중단했기 때문에 현재 시리즈 20인 호라이즌 5의 시점에서 약 17시리즈가 지난 시점인 내년 10월쯤에야 6의 존재 유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출시 시기와 더불어 많은 의견이 오가는 주제가 바로 호라이즌 6의 배경입니다. 지금까지 포르자 호라이즌들의 배경은 미국 콜로라도주, 프랑스와 이탈리아, 호주, 영국, 멕시코까지 다양한 배경들이 있었으나 항상 유저들 사이에서 나오는 단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바로 도시이지요. 포르자 호라이즌의 배경들은 대부분 시골, 산, 넓은 평지 등 큰 도시가 없고 주로 자연 친화적인 배경들이 주를 이뤄 유저들은 항상 도시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하다못해 유저들은 이벤트랩으로 도시를 만들기 시작할 정도로 예전부터 계속 요구해왔지만 포르자 측은 항상 무시해왔습니다. 그렇기에 다음 시리즈의 배경으로 뽑은 후보지들 중 일본을 원하는 분들이 다수 존재했습니다. 심지어 자작 트레일러를 만들 정도로 말이죠. 일본 말고도 독일, 중국, 이집트, 뉴질랜드 등 많은 나라들이 언급되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 도시는 물론이고 토오게라 불리는 고갯길, 뚜렷한 사계절 등 다양한 지형을 경험할 수 있으며 또한 레이싱 게임 특성상 아시아를 배경으로 만든 게임이 드물기 때문에 일본을 배경으로 오픈 월드 레이싱 게임이 나온다면 아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독일의 경우 북쪽으로는 넓은 평양, 남쪽으로는 알프스 산맥이 있어 포르자 오라이진의 컨셉에 굉장히 잘 맞은 지형이며 아우토반이라는 유명한 고속도로도 존재하고 자동차로는 독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나라이기 때문에 독일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포르자 호라이즌 6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전부 뇌피셜이기 때문에 피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재미로만 보시길 바라며 각자 생각하는 의견들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